드디어 여러분들이 정말 기다리고 기다렸던 릴라 드라마가 종료되었습니다. 놀랍게도 포틀랜드, 미러키, 피닉스의 삼각 트레이드로 진행되었는데요. 데미안 릴라드는 결국 마이애미가 아닌 미러키로 이적하게 되면서 노경신, 야니스 아데토쿤보와 한솥밥을 먹게 되었으며 포틀랜드는 주루 할러데이, 디안드레 에이튼, 투마니 카마라 그리고 미러키의 2029년 비보 1라운드 픽과 스와픽 권리를 얻게 되는 조건입니다. 피닉스는 유서프 너키치, 그레이스 넬런, 나시어 리틀, 키온 존슨을 얻게 되었네요. 추가로 포틀랜드는 할러데이를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챔피언십 컨텐더 팀으로 보낼 것 같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아데토쿤보와 함께하게 된 릴라드, 여러분들은 다음 시즌 어떤 모습이 그려지시나요? 과연 할러데이보다 릴라드가 더 알맞은 조각일지 벌써부터 다음 시즌이 기다려지네요. 그리고 결국 에이튼도 피닉스를 떠나게 되었는데 너키치가 합류했기 때문에 빅맨 자원에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새로워진 피닉스의 전력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소중한 의견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짧은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